아, 게임 영화 제목이 뭐냐면 내 언니 전지현과 나 전지현 전지현 전지현, 전지현. 아니 양반들아 전지현에만 꽂히지 마시고 게이머 영화라는데 집중을 좀 하시라고. 뭔 게임인데? 넥슨만 게임 일렌시아. 일렌시아가 뭡니까? 선사시대 넥슨 5대 클래식 MMORPG 중 하나.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의 이유 넥슨 창립 후 8년 순번 3번 게임. 99년작 득보만 게임이 뜬금 영화로 나왔다. 그래서 전지현은 언제나 아씨 좀 있어봐. 일단은 감독 양반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과 구독자분들. 저는 내 언니 정지영과 나의 연출한 박윤진이라고 합니다. 넥슨 광고 영화지 뭐겠어? 응 전혀 아니야. 방치풀당은 고인게임 고인물들이 한이 맺혀서 만든 영화래. 아 이 양반은 공카에서 눕는 게 아니라 막 영화를 만들어서 누워. 전송이일까? 예니콜일까? 내 언니 정지영과 나 펄어봅니다. 일렌시아가 정말 없어질 것 같았어요. 네, 국내 게임업계의 마티형으로 불리는 넥슨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2019년 넥슨 매각설 파동 때 일렌시아 유저들은 불안했습니다. 넥슨이 진짜 팔린다면 돈 안 되는 게임은 잘려나갈 게 뻔하고 누가 봐도 일렌시아는 섭종 1순위였거든. 영화로 좀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매각이 무산되는 분위기로 흐르자 일렌 유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찍은 영상들을 돌려보던 박 감독은 갑자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이런 망한 게임에 남겨 있을까라는 질문이. 영화는 일렌 게이머들을 조명합니다. 우리는 일렌시아가 아니면 왜 안 되는가 라는 자조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작이었지요. 좀 자기가 좀 하고 싶은 거를 언제든 할 수가 있어요. 연애 메모들처럼 랩업과 전쟁이 아닌 자유도 높은 생활 컨텐츠를 내세웠기에 당시에 일렌시아는 꽤 신선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요즘엔 생활형 컨텐츠 게임들 엄청 많잖아. 그런데도 왜 꼭 일렌시아여야만 했을까요? 아니 왜 아직도 일렌시아여야만 했을까요? 숙제가 되게 많고 네. 들어가서 이 게임을 즐기기보다는 주어진 것들을 하는 느낌이 들었고 요즘 게임들은 친절합니다. 여기 가라 이거 해라 다 가르쳐주지요. 게임이라는 컨텐츠가 대중화될수록 라이트 게이머의 비중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뭘 하라는 거야. 자칫 자유도라는 미덕은 불친절함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키울 때 약간 진짜 온전하게 나만의 캐릭터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옛날 게임 아니랄까봐 불친절하긴 했어도 그들은 일렌시아의 높은 자유도가 좋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유저가 떠난 뒤에도 일렌에 남았지요. 일렌시아 유저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지만 업데이트는 2014년 이후 업데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일렌 유저들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는 유저들이 매크로를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매크로가 없으면 사실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의 게임이에요. 매크로라는 단어에는 작업장, 어뷰저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일렌시아의 매크로는 의미가 사뭇 달랐습니다. 버그 같은 걸 잘 고치지 않다 보니까 유저가 버그를 고쳐서 프로그램을 배포를 해요. 옛날 게임을 요즘에 맞춰서 계속 같이 이제 유저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킬 수련 조건이 환장하기 어렵다거나 재료템을 몇천 개씩 모아야 한다든가 초창기 온라인 게임들의 콘텐츠 소모 지원 방식은 참 투박하고 단순했잖아요. 미용사가 되려면 어떤 어빌리티를 이제 몇백 번 몇천 번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일렌시아는 방치된 지 오래라고 했으니 아직도 태국적 MMORPG 스타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게임에서는 매크로가 주로 부정해 행위의 수단으로 쓰인다면 일렌시아에서의 매크로는 유저 자발적 업데이트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아무리 그래도 어메니 이용약관 위반 아니냐. 넥슨 공식 가이드북에서조차 매크로 쓰라고 하는데 말 다 했지 뭐. 그러던 중 평화롭던 일렌시아에 파문이 일어납니다. 띵버그 사태! 마치 병신양 보존의 법칙처럼 순박한 올드 유저들만 남은 듯한 일렌시아에서도 악의 넘치는 병신은 섞여 있었습니다. 상대를 강제 종료시켜버리는 버그가 있었는데 어떤 놈이 그 버그를 모든 유저들에게 난사해서 일렌시아에 아무도 접속할 수 없게 만든 사건이었지요. 2019년 10월에 이제 그런 유저가 나타난 거죠. 네. 망겜망겜 했지만 진짜 망했다. 그 트롤러가 곳곳을 점령해서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팬카페에 모여 접속조차 못하고 한숨만 쉬던 그 상황. 답답했던 박윤진 감독은 결국 넥슨 본사로 돌진했다! 까지는 당연히 아니고요. 고객 상담실에 문의를 넣고 개발자를 만났지요. 고쳐주겠는데 대신에 오래된 게임이라서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근데 그때 또 그냥 나 안 고쳐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틀 만에 업데이트 공지가 떴지요. 거짓말같이 팅버그는 없어졌습니다. 일렌 유저들은 보금자리를 되찾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이렇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걸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방치했을까. 그렇지 있긴 한 건가? 일렌시아 담당자가 제식백과
넥슨 5대 클래식 RPG 바람의 나라 데일주의보 아스가르드 어둠의 전설 일렌시아 넥슨 계곡 공신 5대장 중 일렌시아만 유독 천대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만들어가 봐도 확실히 느껴지지요. 다른 게임은 리스펙이네 뭐네 업데이트 해주지만 일렌시아는 아직도 방치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한 귀퉁이에 걸려있는 유저 설문은 무려 2009년 거고요. 유지 보수는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다음에 조금의 관심, 일단 우리와 대화를 해달라. 아,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일렌 유저들은 소통을 원하고 있어요. 운영진 없이 자경단으로 버텨온 시간, 이제는 그 무정부 상태를 끝내고 싶어합니다. 다들 15년에서 20년 동안 이 게임을 했는데 이 정도는 바랄 수 있지 않나. 솔직히 발언권 있죠. 아 있지. 난 게임 집착받아. 나는 조롱받으면서도 넥슨 초창기부터 함께한 고객들이거든. 최종 목표는 어쨌든 일렌시아가 좀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무작정 현직 운영진에게만 기댈 수는 없었기에 함께 고민해줄 관계자를 찾았습니다. 일렌시아 서비스 초기 당시 넥슨 개발 총괄이었던 정상원 전 넥슨 부사장이 이에 응했지요.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떨어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매출 드라이브를 거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그만큼 힘들 때냐. 올해 내년만 바라보는 거지. 돈 좀 줄었다고 R&D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 대화에서 넥슨을 비롯한 게임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를 언급하죠. 그건 바로 게이머이고 게임입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회사의 제일 목표는 이윤 창출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만 근시안적으로 매몰되어 그 이윤의 근원은 게이머의 구매욕이고 그 수단은 게이머가 만족하는 게임이라는 걸 쉽게 잊어버리는 사례를 우리는 자주 접하고 있지요. 돈슨 조롱들도 대부분 합당한 불만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클리셰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고 있는 게 뭐냐. 넥슨은 실험적 시도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섭정 예우의 좋은 사례도 갖고 있다는 거지요. 넥슨의 블록버스터 초기대 공명망자 듀랑고가 그 대표적 사례인데요. 이례적이게도 산업과 팬덤 양측 모두의 축복과 기대 속에 태어난 이 게임, 나름 고군분투해봤지만 그 끝내 병든 공룡으로만 생을 마감했지요. 그래도 섭종은 싱글플레이 지원, PC판 창작선 배포, 엔딩 영상 제공 등 게이머를 위한 퇴장 매너만큼은 귀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럼 일렌시아는 어떨까요? 드랑고 같은 아름다운 이별일까요? 사무적이고 기능적인 종료 통보일까요? 노환 자연사까지 그저 방치일까요? 다행히 넥슨은 일렌시아 유저들의 목소리에 늦었지만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 영화 상영 이후에 유저 간담회처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넥슨 측은 박 감독의 열띤 설명을 경청하고 일렌시아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고 하지요. 클래식 RPG 담당자와 유저들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고 12년 만에 이벤트도 열렸다고 하네요. 팀버그 사건을 한번 돌이켜보면 절대 유저가 게임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치된 게임을 유저 스스로 끌어가던 추억 역시 재밌었지만 그래도 유저들은 게임사에 의해 운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상적인, 아니 일반적인 게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만약 언젠가 일렌시아가 섭종한다고 해서 그게 넥슨 돌팔매질의 건수가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남아있는 애착러는 안타깝지만 상품의 현실적 수명이라는 건 존재하기 마련이고 심폐소생하려다 되려 욕먹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게임사는 이런 일에 더 소극적이 될지 모르니까요. 안 그래도 딴 거 깔 거 존나 많잖아. 진단서처럼 여기다 써가지고 상담원이 부르면 가서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그때 짠했던 게 뭔가 되게 아픈데 게임을 고쳐달라고 온 게 되게 좀 슬프기도 했고. 다만 최소한 심폐소생의 의지만이라도 보여달라는 거고 황혼기부터 임종까지의 남아계시는 게이머 예우만큼은 확실히 지켜주길 바라는 거지요. 특히나 일렌시아는 넥슨 개국 공신이기에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조강지 저 잘 챙겨. 주식백과.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영화는 12월 3일에 정식 개봉했습니다. 저희 주식백과 팀도 직접 시사회 가서 즐감했지요. 인디 다큐 영화이니만큼 블록버스터 상업 영화와는 또 다른 재미의 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냥 망겜 징징 아니냐. 당연히 일렌시아 얘기만 하다 끝나는 영화는 아니고요. 성년의 과도기를 통과하는 청년들의 고민이 담백하고 울림있게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게이머분들의 관심을 받아 감사하다며 박윤진 감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동하는 게이머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오히려 저희의 고개가 더 숙여지더군요. 이번에 게임 다큐멘터리를 찍었으니까 앞으로도 게임에 대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상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유료 광고 딱지 안 나왔지요. 뒷광고도 아니고 압숙제도 아니고요. 게이머 소재의 인디 영화 자발적 무료 홍보였습니다. 아 됐고 그래서 전지현은? 감독이 전지현 팬이라서요. 예전부터 게임 닉이 내 언니 전지현이래요. 뭐 구라는 아니긴 한데 여튼 감독 양반 제목 어그로 잘 끄네. 나중에 유튜브 하시면 돼 가서 전지현 썸네일 이거 뭐 전지